자, 스프링과 연동 처리를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원래 이렇게 세션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도 스프링과 연동하는 처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세션을 꺼내서 만드는 것보다 자동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 문, SQL 문장과 그 이 전달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받는 데이터, 이런 것만 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주시면,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서 처리되는 걸 만들어주시면, 자동으로 마이바티스가 그 DA 프로그램들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결과를 주고받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매퍼 인터페이스. 매퍼니까, 그, 부여객체와 자바 데이터베이스의 컬럼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서 사용하는 건데, 이때 이렇게 잘 하려면, 부여객체의 이름과,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부여객체에 해당되는 거와 이제 컬럼 객체를 똑같이 만들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셀렉트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만 맞춰 주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알리어스 사용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알리어스 사용해서 그 별칭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만들어 볼 텐데요. 그 src 메인의 자바 이렇게 쓰시고요. src 메인의 자바 밑으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아웃 패키지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만드시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DAU 프로그램 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org 제락의 매퍼. 지금 패키지는 org 제락의 매퍼 패키지를 따로 만들었고요. 됐죠? 매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임은 이제 네임은 이게 뭐야? 타임 매퍼 시간을 가져오는 타임 매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시간이니까 저희가 그 변수 한 개로 가져와도 되니까 변수 한 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무슨 타입으로 전달받을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부여객체를 쓰는 건 아니라서, 아시겠죠? 롱 타입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예, 타임이니까 이제 시간, 데이트, 시스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입으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매퍼, 타임 매퍼 인터페이스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패키지 위치는 org 제락의 매퍼. 이 패키지 위치도 중요합니다. 잘 보시고 org 제락의 매퍼 패키지다. 됐죠? 그 다음에 타임 매퍼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퍼블릭 쓰시는 거예요. 퍼블릭 쓰시고 스트링 쓰시고요. get time이라고 쓰세요. get time 시간을 불러오자. 중간을 열고 중간을 닫고 쓰는데, 인터페이스니까 구현을 안 한다. 중간에 꽂을 작가가 없고 바로 세미콜로 쳐준다. 인터페이스니까 추상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이제 우리가 작성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됐죠? 써졌고요. 얘가 실행에 돼야 될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실행해야 될 그 태그를, 실행해야 될 SQL 문장을 여기다 써줍니다. 골뱅이 얘 셀렉트에서 가져올 거니까 셀렉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ORG 아파치 마이바티스의 어노테이션인데 여기 셀렉트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셀렉트 어노테이션 엔터 쳐주시고요. 이제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셀렉트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주시는데 셀렉트 그 실행되는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되는 걸 만들어야 돼요. sysdate from 쓰시고 dual 그 시간을 받아올 때 이거 이런 문장 잘 쓰시죠? 셀렉트 sysdate가 현재 날짜와 시간을 전달해준다. from, 다음에 duel. duel이니까 얘는 가상 테이블이죠. 더미 테이블. 원래 없는 건데, 그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테이블이다. 아시겠죠? 그걸 duel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날짜 찍을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요. 현재 날짜 찍어서 사용을 해서 쓰실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자, 이제 get time을 실행하면 이제 요게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무슨 타입으로 나올까요? 여기서는 스트링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았네요.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뭔가를 선언해서 이제 데이터를 찍어봐라 뭐 해라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마이바티스가 검색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주는데 루트 컨텐츠 XML 더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네. 루트 컨텐츠 XML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섹토리 빈 태그에 보시면 SQL 세션 팩토리 설정되어 있는 그 밑으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써져 있고요. 그 마이바티스에 대한 설정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고 마이바티스를 이렇게 쓸 때 마이바티스 이렇게 마이바티스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이유는 95페이지 위에 네임스페이스를 안 찍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안에 여기 마이바티스라는 게 보이세요.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마이바티스가 안 보이세요. 여기 마이바티스 보이시죠? 네,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등록이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셔서 얘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추가시키고 소스에 다시 돌아와요. 소스에 돌아오면 이 마이바티스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됐죠? 들어가 있고 이제 마이바티스 태그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 보세요. 그럼 마이바티스 다시 스프링 다시 스캔 이러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게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냥 억지로 막 닫혀 가지고 하시면 얘가 빨간 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베이스 패키지를 org 제락에 여기 org 썼습니다. 요거 밑으로 전부 다 org.제락의 매퍼라고 썼는데 요거 밑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기 스캔을 전부 다 하겠다. 마이바티스 스프링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전부 다 만들었을 때 패키지는 요 패키지 아래로 전부 다 검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org.jlag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전부 다 한번 테스팅 해보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 이쪽에 보시면 이제 컨퍼런스 스캔에 뭐 org.jlag의 샘플 쪽에 컨퍼런스 스캔을 잡아놨는데 그 요거는 컨텍스트 컨퍼런스 스캔은 이제 마이바티스를 만드는 거하고는 이제 객체 생성하고 하는 거라서 이제 별로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집어넣으세요라고. 우리는 컨퍼런스 스캔을 베이스 패키지를 자동 생성되게 만드는 패키지를 org.jlag으로 만들어서 org.jlag 밑에 있는 이제 객체를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하면서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서비스, 골뱅이 레퍼토리, 골뱅이 컴포넌트,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 골뱅이 어드바이스 이런 어노테이션들은 자동 생성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패키지 아래쪽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자동 생성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베이스 패키지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마이바티스도 마이바티스를 만들면서 프로그램 만들면서 ORG제라게 매퍼 쪽에 있는 걸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 매퍼 밑으로 있는 이걸 만드세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테스팅 해보고 나중에 지워드릴게요. 이제 사용원에서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매퍼 인터페이스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SQL도 다 만들었으니까 이게 잘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뭔가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원 인터페이스까지 여기 설정은 이렇게 요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만들었어요. 여기 매퍼 타임 매퍼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 만들고 이제 DAO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AO 실제적으로 오라클 DB에서 실행해서 결과를 받아와야 되는데 DAO는 안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만들었을 때 데이터 소스 루트 컨텐츠 XML에서 지금 이제 이게 그 마이바티스 이렇게 써져서 쓰는데 이제 필요한 거는 SQL하고 넘어가는 데이터거든요. SQL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셀렉트 골뱅이 셀렉트로 해서 셀렉트 태그니까 셀렉트를 실행하자 이런 얘기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할 건데 롱 스트링 타입으로 배열이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 한 개만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이 메소드를 실행하면 한 개만 나오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셀렉트 문장을 실행해서 무슨 타입으로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데이터를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언했고 그 선생님 설정할 때에 이거 말고 이제 그 처리되는 셀렉트 문이나 이런 게 이렇게 길어지면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XML이나 이런 데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XML이랑 연동되는 게 뒤에 나와요. 교재에서. 그래서 XML로 해서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 받는 데이터, 그 다음에 쿼리. SQL 쿼리가 점점 길어지면 이렇게 셀렉트 어노테이션에다 집어넣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태그사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간단한 거니까 그 테스팅하려는 메소드, 실행하려는 메소드 바로 위에 간단하게 쿼리를 만들 때 골뱅이 셀렉트, 골뱅이 인서트, 골뱅이 업데이트, 골뱅이 딜리트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쿼리를 이용해서 실행되는 쿼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뭘 실행하자 이렇게 지정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이게 인터페이스만 만들었지만 이제 원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집어넣어줘서 이제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말바티스가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알아서 만들어줄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걸 테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지 데이터 소스에다가 또 이제 여기다가 막 집어넣으면 되죠. 데이터 이 클래스는 타임매퍼 테스트라고 따로 만들었네요. 이런 귀찮네. 귀찮게 실이. 네. SQL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할까요? 아니면 따로 더 만들까요? 따로 더 만들면 소스를 넣쳐야 돼서. 그냥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죠. 네. 97페이지. 프라이빗 변수로 골뱅이 세터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 이렇게 한 게 나오시는데, 프라이빗 변수로 되어 있는 거랑 계속 더 복사하세요. 그 오토와이어드로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 것은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인데 걔를 실행하면 실행이 돼요. 프라이빗이고요. 타임 매퍼입니다. 여기다가 타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타임 매퍼 M자까지 눌러도 되겠네요. 눌러주시고 ORG 제작의 매퍼의 타임 매퍼입니다. 타임 매퍼 타임이고요. 변수 이름도 그냥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여기 타임 소문자 타임 매퍼가 보이시죠? 타임 매퍼다. 이렇게 해서 하게 만들어 두세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하는 것을 찍기만 하시면 돼서 여기 이제 여기 위에 거를 그냥 다 그대로 그 이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아 소스가 몇 개 없네요.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여기 테스트하고 메소드 이름만 이렇게 해서 복사한 게 할게요. 복사 한 개 해주시고 예 이렇게 복사 한 개 했습니다. 복사 한 개 하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했으니까 중괄호 닫고 한 개 붙여주시고 이렇게 중괄호 닫고 한 개 붙여주시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여기 보니까 테스트 타임 매퍼 테스트인데 메소드 이름이 테스트 get time 있네요. get time 테스트 아이고 이런 예 테스트 get time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됐죠? 여기는 좀 이제 앞으로 당겨줘야 되네요. 컨트롤 시프트 F 눌러가지고 정렬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라도 더 들어가면 오류가 빡빡 나니까 예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했는지 들여쓰기가 잘 되는지 이런 걸 보시고 컨트롤 시프트 F2를 넣었는데 정렬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잘 매칭이 안 돼서 오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연결하는 것은 마이바티스의 매퍼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매퍼 테스트가 되고요. 테스트 할 거고 이제 날짜와 시간 정보 출력 하는 건데 이제 날짜와 시간인데 오라클 날짜입니다. 오라클 저희가 오라클 날짜와 시간 출력을 한다. 이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찍습니다. 여기 어디서 찍습니다. 이렇게 한 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메소드는 time get 그 time이고 연결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SQL MyBatis SQL 테스트죠. MyBatis SQL 테스트 매퍼 방식입니다. 인터페이스 그 테스트고 인터페이스 매퍼 방식을 테스팅한 거예요. SQL 테스트라고까지만 써놓을게요. 아 여기 그 인터페이스 매퍼 그 매퍼 방식이고 네 그 매퍼 안에다가 인터페이스 안에다가 이제 SQL 문장을 넣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서 사용해 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클래스 이름을 찍어보자 라고 이제 써놨는데, 클래스 이름 안 찍어도, 실행되는 클래스 이름을 찍어보자. 실행되는 클래스 이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로그.info 썼고요. info.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뭐라 할 거냐면, 메시지를 찍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타임 매퍼 객체입니다. 객체 있는데 객체에 .get 클래스 이름을 꺼내서 .get name 하면은 그 이름을 찍게 되죠. 클래스 이름 패키지와 함께 그 실행되고 있는 객체를 클래스로 만들고 클래스에 있는 것 중에서 네임을 이렇게 꺼내와서 출력을 하자. 인포니까 정보로 출력을 하자. 이렇게 되고 어떤 게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해보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목살하셔도 실제적으로 실행해서 얘를 timeMapper. 쓰시면서 실행하려는 메소드는 저희가 getTime이라는 메소드죠. getTime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요게 교재 소스입니다. 요 두 개가 교재에 나와 있는 소스. 요거는 저희가 알아보려고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테스트 하려는 것에다가 데이터 소스 테스트를 이제 run as 쓰시고 JUnit 테스트를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MyBatis 테스트 나오고 있죠. MyBatis 테스트는 이렇게 돼 있고 테스트 커넥션 제로 테스트 연결 테스트고 여기 시간이 나왔어요. 그 MyBatis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플래스 그다음 테스트 get time 해가지고 MyBatis의 인어 매퍼 나오고 이게 시간이죠. 그래서 날짜 10분초 이렇게 해서 잘 꺼내가지고 실행이 됐어요. 실행되는 클래스는 클래스를 찍어봐라고 썼는데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com.sun 플럭시 쪽에 이렇게 돼 있다. 뭐 플럭시 해당되는 게 com.sun 플럭시에 뭐 달러 플럭시 34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SQL 문장은 실행이 잘 됐고요. 실행이 됐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날짜와 시간 정보를 잘 찍고 있죠. 되셨나요? 잘 찍고 있다. 그리고 여기 워닝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MyBatis에 해당되는 워닝이라서 MyBatis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제 찍히고 있어요. 돌아가는 정보가 됐죠? 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